세월호 참사 84일째입니다만 만약 오늘 다시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배 안에 있는 300여 명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어떻게 해야 세월호 침몰 같은 대형 해양 사고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전문가를 찾아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 심해 잠수 전문가. 그는 세월호 현장에 구조 전문 DSV, 즉 잠수 지원 선박이 한 대도 없었다면서 하루빨리 DSV를 갖추고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구조당국은 매번 어려움을 호소하며 책임을 비껴갔습니다. 시야가 한 20cm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고 강한 조류가 이 안에도 조류고 있습니다. 선체 수색이라든가 군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 업체가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심지어 실종자 가족에게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무능력했습니다. 첫날부터 끝까지 해경 쪽에서 구조 방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거꾸로 부모들한테 제안을 해달라는 거였고. 과연 어떻게 했어야 했고 무엇이 준비됐어야 했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취재진은 미국 LA를 찾았습니다. 한국인 심해 잠수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잠수 관련 단체에서 5년 동안 강사를 했던 석부천 씨는 미국으로 건너와 2년 동안 잠수 전문 학교를 다녔고 칼 다이브라는 세계적인 심해 건설 군안 업체에서 2년간 심해 잠수사로 근무했습니다. 세계 심해 공사의 메카인 미국 멕시코만이 주 근무지였습니다. 현재는 잠수병 치료를 연구하며 한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석 씨와 함께 찾아간 곳은 샌디에고에 있는 잠수 전문학교입니다. 미국엔 공공과 민간 부분에 필요한 심해 잠수사를 양성하는 이런 톱 레벨의 잠수학교가 6개가 있다고 합니다. Anything that needs repaired, looked at, inspected, videoed, and again in the law enforcement area, when ships go down, when planes go down, when people need to be rescued or recovered, the diving that we train here will take care of those guys as well. 수많은 오일 플랫폼이 있는 미국 남부의 멕시코만은 브렌트 원유로 유명한 영국 북해 지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심해 잠수사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When I graduate, I'm trying to go to the Gulf of Mexico to be a commercial diver, to go more work offshore, maybe hopefully become sat diver one day. 석 씨 역시 멕시코만에서 풍부한 심해 잠수 경험을 했습니다. 인명 구조와 시신 수습 작업도 경험했습니다. 석 씨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 칼 다이브에서 함께 근무했던 미국 동료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많은 질문이 현장에 지금 왜 레스큐, DSV가 없느냐. 미국의 저희 동료들도 다 그 화면을 봤는데 왜 현장에 DSV가 없느냐.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복잡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좀 부끄러웠죠. 네, 부끄럽고 저도 사실은 그 화면을 지켜보면서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도 많았고 또 안타까운 부분도 많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심해 잠수를 위해선 특수한 배가 필요합니다. 물 위에서 잠수사에게 공기를 공급해주는 컴프레셔를 비롯한 심해 잠수 시스템과 잠수병을 치료해주는 감압 챔버가 반드시 장착돼 있어야 하고 다이빙벨과 크레인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유압으로 작동하는 각종 특수 장비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그라인더 절단기들. 지금 육상에서는 이게 참 무게가 나가지만 일단 물속에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게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저 구조 작업하시는 분들을 막 네. 해머로 유리창깼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람이 다이버가 해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물속에서는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 강화된 강화 유리를 손으로 깬다든지 이런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잠수에 최적화된 장비를 탑재한 선박을 DSV, 이른바 잠수 전문 선박이라고 합니다. 소방관들에게 소방차와 같은 존재가 바로 잠수사들에게는 DSV라는 선박입니다. 심해 수중공사냐 아니면 인양이냐 구조냐에 따라 기능이 특화된 다양한 DSV, 즉 잠수 지원 선박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잠수가 편리하도록 배 높이가 수면과 큰 차이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세월호 사고 해역에 급파된 청해진함과 당시 조선소에 있던 통영함도 DSV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청해진함은 잠수함 구조용이고 통영함은 구조선이긴 하지만 다목적 DSV에 가까워서 인명구조에 최적화된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통영함은 DSV이기도 하지만 그게 실전에 적용이 돼서 다이버가 빨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설계된 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캘 다이버에 있는 여러 가지 DSV를 보면 그 바다 수면과 이 배의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가 적시에 바다로 들어가서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동원된 DSV는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조가 아닌 인양에 적합한 잠수 지원선이고 자체 동력이 없는 바지선이라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감압 챔버도 두 명밖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마저도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23일에서야 사고 현장에 정박했습니다. 다시 말해 구조에 필수적인 잠수 지원선이 구조 당국엔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잠수 구조 때까지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뜻입니다. DSV가 없으니 전문 인력도 장비도 운영 노하우도 있을 리 없습니다. 해경 특수구조단은 공기통 잠수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류가 빠른 사고 해역에선 무용지물이었고 나중에야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를 언딘에서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스쿠버 위주로 잠수를 하고 있지 후카 방식은 우리 자체 장비가 아예 없어요. 해경에 아예 없습니다. 구조 책임은 정부의 구조 당국, 즉 해경에 있습니다. 수많은 해상 사고가 일어나는 이곳에서도 민간 구조 업체는 없습니다. 민간 구조 업체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 구조 작업은 이익이나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구조에 관련된 부분은 해경이든 해군이든 뭐 소방 부처든 아니면 안전행정부인가요? 예, 부처에 상관없이 일단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관들을 정부에서 운영하지 경찰관들을 정부에서 운영을 하지 민간기업이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 2007년부터 해외에서 잠수 지원선을 여러 척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구조당국은 제대로 된 구조 전문 잠수 지원선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영함이라는 그러한 어떤 배가 있다고 해서 그 배가 대한민국 전체 3면의 바다를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통영함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구조 선박을 한국이 빨리 보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한 선박을 보유를 했다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끊임없는 훈련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을 안전을 지켜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문가는 수천 개의 해양 플랫폼이 설치돼 민간 잠수 지원선이 풍부한 미국과는 한국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 구조기관이 잠수 지원선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